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와 또 그가 겪은 기적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엘리야의 삶과 또 믿음에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큰 질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무관심한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엘리야 이야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의 삶과 사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처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미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가 등장하기 이전에 강한 바람, 지진, 불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내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고 또 하사엘과 에옷을 왕으로 세우라는 지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명은 단순히 엘리야 개인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과 또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틀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만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유대하고 멀게만 생각하면 내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양하다고 가르칩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 엘리야에게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한된 방식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는 순간 그 제안의 틀 아래서만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과 뜻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도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선택 등 다양한 방법에서 신앙의 확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을 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 또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나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명은 때로는 우리가 평안하게 머무르고 싶은 현재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에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당시의 정치적 또 사회적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 더 넓은 지평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즉시 행동에 옮겼고 또 그 결과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할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업뿐 아니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고 때로는 기존의 생활 패턴과는 다른 방식과 또 다른 행동을, 생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찾고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엘리사를 부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야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 그것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먼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은 때로 우리의 편안한 존재를 도전하며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은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에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사명에 대한 깊은 인식을 얻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통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명확히 알고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과 또 사랑 그리고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